보험왕 치아 전문설계사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월부터 치아보험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7월 초에 올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올려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우선 치아보험은 6월까지만 해도 업계 1위였던 매일치 화제, 즉 유일하게 임플란트가 1년 이후에 100%였던 치아보험이 2년 이후에 100%로 변경되면서 순위권에서 벗어났으며 다시 라이나 생명, 현대에서 삼성화재가 역전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년 이후 100%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고 매우 비싸게 구성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보장 또한 그렇게 좋지 않고 툭하면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메리츠화재가 1등에서 2위, 3등, 4위로 순위권 외에 벗어났다는 거죠. 저는 팩트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현재 치아보험 문의가 온다면 라이나,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보험금도 잘 지급이 되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도 매우 좋기 때문에 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아주 깔끔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원하신다면 라이나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순으로 손부 위주로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 AIG손해보험이나 라이나 순으로 중복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현재 보존치료비죠. 특히 크라운까지 보장이 되는 보존치료비가 80에서 60으로 보장이 내려갔으며, 보철치료비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보장이 아직까지 2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보험왕이잖아요. 그래서 보존치료비죠.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T, 그리고 보철치료비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손해보험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대로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20만원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 삼성화재로 150만원, 크라운 40만원 연달아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총합산 임플란트 250만원, 크라운 60만원까지 어깨 누적 꽉꽉 채워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손해보험에 꽉 채웠으면 손해보험사들은 사후 심사까지 보기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보철치료비 당사까지 포함해서 4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라이나 생명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존치료비는 65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라이나로 나중에 뒤늦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나의 장점은 보존치료비가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보존치료비는 업계 누적 안 본다는 점, 이게 장점이거든요. 크라운을 50만원과 금, 세라믹 15만원, 보존치료비 합산해서 65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보초 임플란트죠. 400만원, 보존치료비 12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참, 여기서 보존치료비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왜 125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냐고요? 보존치료비나 혹은 크라운을 원하신다면 손해보험은 6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보존치료비 더 원하신다면 12 이후에 AIG 손해보험으로 40만원 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으로 50만원 가입하시면 흔한 크라운 치료 시 150만원, 1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존치료비는 누적해서 165만원까지 누적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중복가입의 진실 어떠세요? 좋으시죠? 어떤 방식으로 가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가입하면 과연 보상이 될까? 아니면 내가 보험 사기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하루에 수십 번 이상 보험금 청구했던 저, 그리고 몇십 명 이상 치아보험을 가입했던 저 보험왕에게 문의해 주시면 한 방에 궁금하신 분들 전부 다 해소시켜 드릴게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아보험 역시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보험왕에게 가입하시면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100% 자랑한 만큼 자신있게 지급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